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오솔비입니다. 무용단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다니면서 국립국악원 무용단 개관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무를 쓰게 됐었는데 그 당시 의무를 쓰면서 옆에 선생님들 춤추는 기운이 정말 남다르다고 느껴졌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국립국악원 무용단 입단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심화 과정을 밟은 뒤 국립국악원 무용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연 전 본인만의 루틴 또는 꼭 지키거나 확인해야 할 습관이 있으신가요? 불안한 거를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공연 전에 항상 의상을 좀 미리 입는 편이고 5핀이랑 끈이 안 풀어지게끔 많이 체크하는 편이에요. 긴장을 하면 조금 목이 말라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사탕을 한두 개씩은 미리 먹고 있는 루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책상에는 사탕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편이에요. 국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는 국악을 언제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무용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특기적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춤추는 거를 좋아했다 보니 어머니께서 권유를 해주셨고 그 뒤로 전공을 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악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국악기라는 걸 처음 접해보기도 하였고 친구들이랑 함께 국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더 친근하게 느끼며 국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즐겨서 추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가끔 장기자랑처럼 흔들거릴 때 있습니다. 가장 추기 어려운 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가장 추기 어려운 무용이라고 하면 저는 춘행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다른 춤들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조금 표출할 수 있는 반면 궁중무용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뒤로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궁중무용에 꽂힌 춘행전은 은은한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음악이 시작되고 음악이 그칠 때까지 객석만을 바라보고 있는 춤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어려운 춤이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춤은 춘행전입니다. 궁중무용의 꽃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 춘행전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지언정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력발산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국악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공연으로 보답드리겠으며 국립국악원 무용단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